안녕하세요. 음악 강사 위아름입니다. 쇼팽부터 바그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던 낭만주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시대상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겠죠?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는 이제 바로크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 이후에 나타난 음악 사조입니다. 그래서 대체로 19세기 전반을 채우고 있던 음악가들이 또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미술 등 여러 예술 사조에 있어서 낭만주의라고 불리던 것이 바로